육군 73사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쌍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원 예비군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최고의 전투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육군 73사단이 실시한 쌍용 훈련에는 현역과 동원 예비군을 비롯해 모두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각 훈련마다 직책별 필수 과제 선정과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해 훈련 성과를 높였습니다. 쌍용 훈련은 평시 주둔지 훈련과는 달리 전방까지 이동해서 방어 임무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훈련으로는 가장 실전에 가깝게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쌍용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포탄 사격 훈련에서는 105mm 화포가 동원됩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현역과 예비역은 완벽한 호흡으로 신속하게 포탄을 장전해 발사합니다. 근본 실시하는 쌍용 훈련은 작계 시행 훈련으로서 전시 동원되는 예비군과 현역이 팀워크를 이루어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을 통하여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초전에 박살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군들의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일드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쌍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내가 싸울 것이 어딘지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를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병무청과 협조해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